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지난 24일 과방위 종합감사 장면입니다. 종합감사답게 막말의 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서 차마 듣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법관 출신 주제라며 법관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로서는 참 불편하고 심한 모멸감까지 느낍니다. 김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최대 조직으로 강성 친명계가 모여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초대 상임대표를 지냈습니다. 강성 친명 중에서도 찐명 핵심 측근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김우영 의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법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도 묻어 있습니다. 이러니 다음 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담당 판사를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김태규 직무대행을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법관의 심판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입니다. 이런 저급한 인식과 막말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김우영 의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판결문은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